미국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The older you get, the wiser you become.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혜가 더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데 이게 옳은 말인 것 같습니까? 여기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혜가 더 생기는 것 같은지. 근데 이 말이 맞는 말이지만 아닌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다고 꼭 지혜롭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다 지혜로워지기를 바라고 또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든다고 해서 아니면 경험이 쌓인다고 해서 꼭 지혜가 더 생긴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전에, 옛날이죠. 옛날은 아니지만 13년 넘게쯤에, 저희가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당시 우리 맏딸이 지금 14살이 다 돼가는데 6개월 차안 됐을 때였어요. 베이비였는데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는데 우리 좌석 옆에 양쪽 옆에 한 70대 나이가 되신 부부들이 있었어요. 한 부부는 이쪽, 한 부부는 이쪽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에린이가 그때 6개월 안 됐으니까 베이비니까 비행기를 처음 탔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막 울기도 하고 괌을 지르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 했었어요. 그래서 막 달래는데도 안 됐어요. 그런데 여기 옆에 있던 한 부부가 말하기를 Are you guys okay? 그러면서 베이비 괜찮으냐고 물어보고 아이고 베이비가 너무 힘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우리를 encourage 해주셨어요. 근데 반면으로 이쪽에 있는 부분은 같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저기 얘기 좀 그만뒀으면 좋겠네 그러면서 막 야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부부들이 아니 자기들은 애들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나이가 있다고 해서 성숙한 게 보장이 안 되고, 나이가 있다고 해서 지혜가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반면으로 또 자기보다 어린 사람이 지혜롭게 행동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또 미국말로 또 있어요. He's wise beyond his years.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나이보다 훨씬 지혜롭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특별히 저희 혜린이, 막내가 어떨 때 지혜로운 말을 막 해요. 그럴 때, 아, 참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기분이 굉장히 좋아해요.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나이를 불과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아, 지혜롭다 이렇게 말을 들으면, 말을 해주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 모든 사람이 지혜를 원하니까. 지혜를 추구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 참 재미있는 팩트가 있는데, NIV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지혜라는 단어, wisdom이거든요. wisdom이라는 단어가 자그마한 248차례나 나타나요 성경에. 그거에 비해서 지식, knowledge잖아요, 아는 거, 지식. 지식이라는 단어는 그거의 반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보다 지혜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한 가지 또 재밌는 것은 지혜라는 단어가 담겨 있는 구절이 너무나도 많은데 248번이나 나타나는데 그 중에 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해주는 구절이 없어요. 아까, 교독문을 저희들이 읽었는데 거기에는 지혜가 무엇이다 보다 지혜를 받으라, 지혜를 사모해라, 지혜를 어떻게 해라, 그렇게만 나오지 지혜가 무엇이다 그런 구절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잠언 9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모두가 잘 아는 말씀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지혜가 무엇이다 이렇게는 나오지 않아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혜는 무엇인가? 그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이 지혜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지 않는 것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지혜는 간단한 게 아니고 지혜의 뜻이 깊고 폭이 넓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90편에도 지혜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와요. 12절에. 12절에 한 구절에만 나타나요. 그런데 이 구절이 시편 90편의 핵심적인 구절이며 그리고 지혜에 대한 아주 중요한 뜻을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보면서 이 시편은 그리고 제일 오래된 시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로 써인 시편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모세가 쓴 기도인데 언제 쓴 기도냐 하면은 광야 40년이 거의 끝날 때쯤 많은 어려움과 광야에서 헤매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모세가 직접 체험하고 보고 어려움들을 경험한 후에 쓴 기도라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쓴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편은 그리고 이 시편의 90장 12절은 저와 우리 식구들과 자녀들이 한 2, 3년 동안 우리 식구의 팀으로 외웠던 verse예요. 그래서 이 verse를 우리 애들도 잘 알고 있고 저도 묵상 많이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에 지혜를 담을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로워질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고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더 지혜 있는 모습으로 나이가 적던 많던 더 지혜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지혜가 담긴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떨 때 인생을 바로 셀 수 있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배울 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생을 바로 셀 수 있기를 바라고 구하고 가르침 받기를 원할 때 지혜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계수함이라는 말이 나와요. 12절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계수함 이렇게 하면 저는 잘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영어로는 count 이렇게 나와요. count. Help us to count our days 아니면 help us to number our days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숫자를 세듯이 카운트하라 그런 뜻이 뜻도 되고 그 다음에 다르게 또 보면 여러 부분으로 그러니까 우리 일생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런 뜻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것을 읽었을 때 이 뜻이 그러면 뭔가 인생을 바로 셀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러면 그냥 날짜를 세는 걸까? 오늘은 2013년도 7월 29일인데 그럼 내일은 30일이네? 이렇게 카운트하는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또 생각했을 때 우리의 나들을 그러면 계획하는 것일까? 내가 잘 계획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인생을 바로 셀 수 있다는 것일까? 생각해봤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을 오르게나이즈 하는 것일까? 잘 오르게나이즈 하는 것일까? 제가 즐겨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플랜을 있잖아요. 그 달력에다가 오늘은 뭐 하고 내일은 뭐 하고 그다음에 일주 후에는 뭘 하고 그다음에 한 달 후 월요일 날 뭐 8월 13일 날은 뭘 하고 이렇게 적고 그다음에 하루에 그 시간표를 짜는 걸 굉장히 즐겨 만들고 있어요. 그걸 해요. 근데 지키는 게 뭐
많은 것보다 없어요. 근데 그걸까, 그러면.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 인생을 바로 셀 수 있다는 것은 그러면 뭔가? 우리가 12절만 보면 이 뜻을 알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 12절의 문맥을 볼 때, 그러니까 1절부터 11절을 우리가 볼 때 그 뜻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을 바로 센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짧고 연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 깨달음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을 바로 셀 수 있다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짧고 연약하고 험한 인생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깨달음 속에서 내 삶의 전부 부분 부분들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을 바로 셀 수 있다는 뜻입니다. 1절부터 11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참 뜻깊은 진리가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1절부터 11절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부터 5절 전반절, 그리고 5절 후반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 첫 부분은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모세가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세대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모세의 자손들, 그리고 그 1세들, 애굽에서 나왔던 1세들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이셨고 그 후에 세대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뿐만 아니라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경점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 생명을 앗아가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계시고 그의 모든 행하심에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아니면 우리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의 좋으신 뜻이 담겨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라고 지금 모세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중국에 참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저희가 얼마 전에 들었어요. 저희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기 동역자가 있는데 윤성교사님이라고 작년에 저희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슬라이드쇼 보여드리면서 그분하고 한 며칠 전 통화를 했어요. 너무 보고 싶어서 통화를 했는데 이분이 얘기하시기를 요새 상황이 심상치가 않대요. 특별히 운남성, 우리가 있는 쪽에 곤명 도시에.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 집 옆집에 있는 한국 선교사님, 그리고 앞집에 있는 한국 선교사님, 그다음에 뒤쪽에 살던 한국 선교사님들이 다 비자가 리뉴가 안 돼가지고 다 전부 다 쫓겨났대요, 중국에서. 그뿐만 아니라 어떤 선교사님은 중국의 식구들하고 들어오게 돼가지고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오려고 이제 이미그레이션에 가가지고 체크인을 하는데 식구들은 보내주는데 그 선교사님은 잠깐 스탑하래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 비자 다 있는데 왜 못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너는 못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너 선교사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분 못 들어갔어요.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다니는 저기 학원이 있어요. 그 학원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비자를 받아요. 그러면 1년 비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식구들도 다 1년 비자가 나오는데 요번에 그게 바뀌었대요. 그 법이 바뀌었대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은 1년이 되는데, 그러니까 학생은 1년이 되는데 그들의 식구들은 6개월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6개월 후에는 중국을 떠나야 돼요. 떠났다가 다시 들어와야 돼요. 이것을 6개월 만에 할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재정적으로나. 그런데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선교사님들이 너무 당황해하고 그런 상태인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일들,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해를 할 수 있든 못하든, 저 이해 못하겠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 중국에 아직 선교가 너무나 필요한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고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것이 인생을 바로 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 두 번째 부분을 보게 되면 5절 하반절부터 6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아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른 아이다. 7절이요.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노심에 놀란 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너무나도 작고 풀 같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작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너무나도 죄가 많고 연약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저희가 한 3주 동안 우리 선교단체 OC 인터내셔널가 주최하는 돌아오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컨퍼런스를 하는 거기에 참석을 했었어요. 한 2주 동안. 그래서 3주 동안 저희가 여기 없었는데 거기 가서 예배도 드리고 다시 재충전도 받고 그랬는데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수양관 장소가 어디냐면은 록키 마운틴이에요. 록키 마운틴 아시죠? 우리 회사가 우리 선교단체 칼로라도주에 있는데 거기 록키 마운틴을 제가 그렇게 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근데 수양관이 그 록키 마운틴 중심에 있고 파이크스 피크라는 아주 유명한 산이 있어요 거기. 그리고 그 산 뒤를 바라보는 그런 장소였는데 거기서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줘요. 각자 가서 묵상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해서 저는 그래가지고 시안간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지붕에 큰 패리오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 락키 산맥을 쫙 봤는데 이렇게 그냥 쫙 펼쳐 있어요. 산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산들에 있는 계곡들이 있으면서 거기에는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저쪽에는 파이크스 피크가 보이고 너무 멋있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은 진짜 아름답다. 그렇게 제가 막 감탄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감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모습을 이렇게 비춰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지 않고 저 하늘에서 그냥 저를 보는 것 같이 이렇게 보였는데 그 락키 산맥에 비해서 제 자신이 너무 작은 거예요. 거기 있는 나무 한 자루보다도 훨씬 작고 그냥 풀같이 작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시는데 아 내가 이렇구나,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구나, 내가 이렇게 조그마하구나, 그런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케어해 주시고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까지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은혜가 너무나 됐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그런 결심도 했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신이 그런 거예요. 너무나도 작고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9절하고 10절을 보시게 되면, 9절 10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는 연수가 70이요 강견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날아가다는 기분이 좋아서 날아가는 게 아니고 세월이 그만큼 빨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그런 말 있잖아요. Time sure flies 그러잖아요. 진짜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우리의 삶은 짧은데도 불구하고 죄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참 슬픈 일들이 많다는 것을 지금 모세가 고백하고 있어요. 모세는 잘 알아요. 왜냐하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을 수도 없이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다 봤어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우리의 삶은 짧고 어려움과 힘든 일들로 그리고 우리가 죄악 속에 살 수밖에 없구나라를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하루의 일이 족하다.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하루에 걱정할 일이 하루에 초보가 너한테는 족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엔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 질병이 있잖아요. 병에 시달릴 때가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업이 잘 운영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려워요. 그리고 가정에 평강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럴 때는 외로움에 놓여질 수밖에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엔 항상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짧은 인생에 왜 그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모세가 12절에 얘기하는 거는 그런 것을 다 아니까 우리의 삶이 짧고 연약하고 어려움에 놓여 있고 죄 속에 있지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있고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루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고 잠깐인지를 정말 생각하게 하고 깨달아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안에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지만 제 생활, 제 자신을 바라볼 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그렇게 생활할 때가 많아요. 제 자신을 볼 때. 그뿐만 아니라 내일 일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 같이 내일 일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 같이 살아요. 그리고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삶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 때는 지혜를 마음에 담지 못하고 사는 삶이에요.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혜를 마음에 담고 사는 삶은 인생은 짧고 연약하고 어려움이 가득하기에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를 마음에 담는다는 것이에요. 제가 작년에 미국에 왔을 때 참 좋은 시간이 있었어요. 물론 플러튼 장로교회가 제일 좋아요. 근데 제가 섬겼던 열린문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섬겼을 때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를 했었고 EM 목사로 EM 전도사로 그때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알았던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작년에 그 학생들이 주최해가지고 열린문 리유니언을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만났어요. 그때 거의 한 20, 30명 온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제는 성인들이 돼가지고 결혼도 하고 어떤 학생들은 벌써 아기가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같이 만났어요. 근데 그 만난 그 학생들 중에
제가 아주 참 아끼고 좋아했던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 이름이 뭐냐면 대니얼 팩이라는 학생인데, 대니얼도 거기 왔어요. 한 10년, 15년 만에 처음 만났어요. 근데 보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이 학생이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옛날에 제가 전도사 그 교회에서 생활을 할때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멕시코로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일주 동안, 그때 이제 가난한 지역에 가서 일을 많이 했어요. 노동을 많이 했는데, 노동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렇게 뚝을 쌓는 거예요. 그 타이어 있잖아요. 타이어로 거기에다가 흙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쌓는 건데, 언덕에서 그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너무 은혜로운 시간 보내고, 대녀하고도 좋은 시간 보내면서 마지막 날 이제 그 뚝을 쌓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대녀라는 학생이 그때 그걸 하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언덕이니까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뒹굴뒹굴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이러는데, 내려가는데 그 밑에는 뭐가 있었냐면 담이 있었어요. 담이 있었는데 이게 다 지어진 담이 아니고 거의 반쯤 지어진 담이었고, 거기에는 철근 있잖아요. 위발이라는 철근이 있어요. 이만큼 두꺼운 이런 것이 툭툭 튀어나와 있었어요. 그러면서 언덕이 이렇게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굴르면서 그 위발에 다리가 그냥 꽂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허벅지가 완전히 뚫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매달려 있는 채. 근데 그 위발이 만약에 여기 척추에 들어갔든지, 아니면 심장이나 뭐 다른 데 갔으면 그때 죽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행히 허벅지에 이렇게 꽂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내려가서, 얘가 그리고 등치가 컸어요. 쟤만 해요. 너무 무거워. 근데 이걸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쑥 빠지면서 멕시코 병원에 데려갔는데, 멕시코 병원에는 응급치료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샌디에고로 제가 제 동생이랑 와이프랑 같이 데리고 샌디에고 병원으로 갔어요. 다행히 빨리 가가지고 치료하게 됐어요. 근데 이 학생 치료하면서 그다음에 또 이제 LA로 다시 또 데려다 주고, 그다음에 이 치료를 계속해서 제가 계속 병원에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학생이 이제 이게 꽂히니까 여기 이제 아주 큰 흉터가 있어요. 한 이만했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볼때너그 자국 있냐? 그러니까 있어요. 아직 이만한 게. 그러면서 그때 그 당시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이 자국은 나의 리마인들이다. 내가 죽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내 삶은 진짜 짧고 내 삶은 너무나 연약하다라는 것을 그때 중학생인 걔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걸 볼 때마다 그걸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이다. 그렇게 저와 쉐어를 했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옷을 입을 때마다, 샤워를 할 때마다, 이걸 볼 때마다, 아, 내 삶은 내일도 갈 수가 있구나, 끝날 수가 있구나. 그런 거를 의식하면서 살았던 형제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중국 가고,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나고 연락은 많이 못했지만, 이 학생이 큰저 디시전을 할 때마다 저한테 전화와가지고,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어요. 전도사님, 이런 거를 할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고 항상 얘기하고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아주 친한 학생이었어요. 근데 작년에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중국을 갔잖아요. 몇달 후에 아주 안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이 학생이 우리 결혼을 했어요. 결혼한 지한 6개월 됐을 쯤이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제가 원래는 또 결혼 주례를 하게끔 돼 있었는데, 작년 여름에 시간이 어떻게 안 맞아가지고 주례도 못하게 되고 그냥 갔어요. 근데 소식이 왔는데, 저희 부모님한테서 소식이 온 거예요. 소식이 왔는데, 이 학생이 농구를 아주 좋아했어요. 농구를 하다가 심장마비로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너무 너무 기가 막혀서 그때는 울음도 안 나왔어요. 근데 생각을 하면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그 소식을 듣고 저희가 돌아왔어요, 요번에. 돌아오고 저희 아버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아버님이 다니는 교회 다녔었어요, 걔가. 근데 그 장례식을 갔대요. 장례식을 갔는데, 이 대녀라는 형제가 31에 죽은 거예요. 장례식을 갔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 군데 많이 모인 것은 우리 아버지가 처음 봤대요. 장례식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대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오고 젊은 사람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아, 다니엘은 그 리마인드들이 있었잖아요. 그 리마인드를 보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형제 자매들이 와가지고 참 식구들을 위로하고 이 장례식에 참여했구나. 그걸 제가 느끼게 됐어요. 이 학생이 어렸지만, 중학생이었어요, 그때는. 그렇지만 내 삶은 연약하고 내 삶은 짧고 내 삶은 보잘것없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를 그때 일찍 깨달아서 지혜를 얻은 거예요. 지혜를. 그러면서 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큰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을 이렇게 바로 셀 수 있도록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담긴 마음을 얻어야 해요. 근데 여기 참, 여기 12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얻게 하소서는 마음을 바칠 수 있도록 하소서라는 뜻도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얻게 하소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마음을 얻어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게 하소서, 그런 뜻이 담긴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혜가 담긴 마음을 우리로부터 받으시기를 정말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혜 담긴 마음은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은 짧고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지혜를 얻고 바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13절부터 17절은 또 모세의 기도예요. 그럴 때, 그런 마음을 드릴 때, 얻어서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해 할 수 있고, 만족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할 수가 있고, 기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이런 지혜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시면서, 그런 바치는 삶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아, 저 사람은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구나, 지혜가 담긴 마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아, 그 지혜는 어디서 왔지? 예수 그리스도한테서 왔구나,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